안녕하세요. 연극,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의 로리 역을 맡은 배우 유주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저희 작품의 키워드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탐험가 난센. 프리드 쇼프 난센은 노르웨이의 해양 동물학학자이자 탐험가입니다. 그는 1888년에 5명의 탐험대를 이끌고 걸어서 그린란드를 가로질렀죠. 북극 지방에 있는 그린란드는 언제나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는 추운 땅이에요. 그는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처음으로 해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꿈꾸었던 북극점 정복을 이룰 차례였습니다. 난센은 1893년 6월에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북극항해선 프람호를 타고 노르웨이를 출발합니다. 프람호는 북극의 빙하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였어요. 프람이라는 단어는 노르웨이 말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약 2년 뒤인 1895년 3월, 프람호는 북위 84도 4분 지점에 닿았어요. 사방이 얼어붙어 있어서 더 이상 가기는 힘들었어요. 난센은 스키 선수였던 대원 요한센을 데리고 배에서 내렸어요. 갯썰매와 카약을 이용해 북극점까지 가려는 계획이었죠. 1895년 4월, 난센은 요한센과 함께 북위 86도 14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보다 더 북쪽으로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서 방향을 돌려야 했어요. 북극점까지는 아직 남았는데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채로 북극점까지 가는 건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었겠죠? 난센과 요한센은 할 수 없이 북극해의 드제크 소나라는 섬에서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두막을 짓고 북극곰과 바다 코끼리를 잡아먹으면서 힘들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이듬해 그들은 영국 탐험대의 도움으로 노르웨이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프라모 또한 무사히 돌아왔죠. 비록 북극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난센이 이끈 탐험대는 노르웨이의 영웅이 되었어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북극점에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탐험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중 난센의 프라모를 물려받아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문센입니다. HMS 에레부스호와 HMS 테러호를 이끌고 영국에서 항해를 시작해서 북서 항로 개척을 위해 희생한 존 프랭클린도 유명한 탐험가 중 한 명이죠. 저희 국내에도 북극점에 도달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탐험가 최종렬 씨가 91년 세계에서 18번째로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도 남극의 세종기지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북위 78도 55분에 위치한 대한민국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난센에 관한 키워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난센을 따라 떠난 북극 여행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연극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에서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안녕!